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잠깐 제가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황순종 우리 작가님은 고대사 연구가고 또 작가십니다. 원래 전공은요,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을 하셨어요. 미국에서 디트로이트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를 하시고 행정고시 14회에 합격을 하셨습니다. 행정의 통이죠, 한마디로. 과학기술부의 이사관으로 28년을 재직하셨어요. 그리고 이 나라의 공무원으로서 숨은 공로를, 공적을 사신 어른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참 재밌는 어른입니다. 전혀 자기 전공과는 관계없는 우리 역사에 대한 연구를 그간에 하셔서 6권의 저술을 내셨는데, 그걸 한번 살펴볼까요? 2012년도에 동북아 대륙에서 펼쳐진 우리 고대사라는 아주 좋은 역작을 내셨어요. 그리고 2014년도 망원당에서 식민사원에 감춰진 맨얼굴, 오늘 제목이죠? 이 책 제목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을 제가 주제를 정해서 강좌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세 권의 저술을 내셨는데, 첫 번째가 매국사학의 18가지 거짓말이라는 저술을 내셨고, 두 번째가 화랑이야기. 화랑이야기는 신라 시대 화랑입니까? 네네. 화랑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동면에 매국의 역사학자 그들만의 세상이라는 아주 책을 2017년도 세 권을 내셨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좋은 그 역작을 내니까 지금 강단 사학의 그 못된 사람들이 선생님을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페이스북에서 그걸 봤는데, 공격을 하니까 이제 우리 진영에서 이 어른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디트로이트에서 석사를 하시고 지금 알다시피 과학기술부 이사관을 28년을 재직한 정말 모범적이고 훌륭한 능력자인데, 이런 어른이 왜 역사를 하면서 이런 저술을 했겠느냐. 그 너희들 강단 사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을 전부 엉터리다. 이렇게 이제 우리 진용에서 선생님을 오묘하고, 그리고 거기 제가 좋아요 하고 딱 눌렀어요. 그리고 선생님을 이제 오늘 우리 국조선 인문학 아카데미에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참 의미 있죠? 네. 오늘 강의 여러분 재밌게 들으시고, 오늘 이제 선생님이 강의하시면서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서로 대화 형식으로 하시겠다. 아,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제가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강의를 모시겠습니다. 저를 너무 띄워주셨는데, 어쨌든 그 우리 그 원래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게 정석인데, 저 같은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바깥에서 대야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스스로 민족사학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책도 내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한마디로 학교에 있는 교수나 그 학교에서 제대로 연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의문에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그렇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 예를 들면 특히 고대사를, 그 옛날에 그 일본에서 우리를 지배하면서, 조선 총독부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위대했던 역사를 전부 깎아내기로 지워버리고 한 내용인데, 그거를 지금 해방 후에 지금 70년이 넘도록 학교에서 전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책도 내고 하지만 그런 책을 고대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도 적고, 그 출판사에서 내면은 적자만 봐요. 그래서 제가 출판사 사장한테 미안해서 그 작년하고 올해 책을 안 내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형편입니다. 근데 어쨌든 국제전 이렇게 추진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회에 저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왔으니까 어떤 진실이라는 부분을 좀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만 하여튼 전달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걸 오른쪽으로 하면 되는 거죠? 이걸 남기로 해야 되나? 되네. 그래서 식민사관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아마 대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강점기 시절 조선총독부에서 우리 식민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우리 역사를 전부 이제 날조하고 깎아고 지우고 우리를 미개한 역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의 방침이 우리의 조상들은 잘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외국 세력의 지배를 많이 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그나마 개화를 하고 이렇게 됐다. 이런 엉터리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근대에 자기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지배해줘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깨어나고 제대로 된 나라가 된다. 이런 이제 엉터리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완전히 그 우리가 그걸 날조했거든요. 그래서 조선총독부에서 그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원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대로 그 일본은 사실 전부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한테 다 건너갔거든요. 이것은 식민사학자들이 전부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딱 맞는 게 하나 있어요. 식민사학자들이 이병도 들어보셨나요? 이병도 이기백이 이후로 식민사학자들이 딱 맞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중국에서 우리가 받아들인 것도 있지만 일본으로 홍수같이 밀려왔다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거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거짓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려니까 그 조선총독부의 바로 직속으로 조선사편서라는 걸 넣었는데 이거 뭐냐면 우리의 오래된 역사를 자기들이 역사책을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이제 나쁜 일도를 가지고 했건데 37년에 저 책이 나왔는데요. 한 15년이나 걸려서 그리고 조선사편서라는 거대한 그 조직을 두고 수많은 일본의 그 어용사학자들 동원, 총동원되고 예산도 지급으로 말하면 아마 15년 동안 수백을 썼을 거예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우리 역사는 당구는 신화고 없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작을 하고 깎아내리는데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일본의 역사가 우리보다 한 1600년이 늦어요. 우리는 예를 들면 기석이 전 2333년에 우리가 당군 왕국께서 조선을 세웠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그보다 한 1600년이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그 열등감에서 우리를 다스리려 하다 보니까 우리 역사를 앞에는 이제 당군의 신화고 하면서 1600년을 깎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조선은 예를 들면 한 서기 전 10세기. 그것도 이제 크게 보는 거고 중국의 기록에 보면은 우리 그 조선의 조선이라는 기록이 서기 전 한 8세기나 돼야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8세기나 돼야 우리는 이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것도 북한 지역의 아주 소국이었다 이제 이런 엉터리 논리를 이제 한 건데요. 그때 그 조선사 편투회에 일본 사람들과 다 하면은 공감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맨 위에 이제 고문격으로 뭐 이완용이다 몇몇 사람들을 형식상 모셔놓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이제 말단에서 밑에서 그 글을 직접 집필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제 한국 사람들을 이제 밑에 이제 완전히 말단으로 이제 썼는데 그 사람 중에 이병도 신석호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 조선사를 쓸 때 고대편에 뭐 당군의 신하고 어쩌고 한사군의 어쩌고 전부 이 사람들 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전부 다 일본을 위한 역사였죠. 그거를 이분들이 해방 후에 역사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이병도가 그 와세대 대학에서 유학하고 우리나라 1호에 말하면 근대식 대학의 그 첫 역사 1호 박사인 거예요. 그리고 집안이 이완용 씨의 그 손잡을 되는 그러니까 집안이 잘 나가고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다 보니까 일본 유학도 쉽게 하고 그런데 자기 선조들이 나라를 팔아먹고 잘 살았으면 자기는 뭐 일본의 유학에서 공부했지만 해방된 공간에서 자기가 뉘우치고 우리 바른 역사를 했으면 아마 국민적인 또 사학계의 태수라고 해서 아마 존경을 받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일본도 밑에서 하면서 썼던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그 서울대학교의 국사학과의 과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승승장구 해가지고 아주 권력을 줬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했냐면은
교육부 장관, 문교부 장관까지 했어요. 그리고 학술원장을 한 20년인가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학자가 학술원장을 오랫동안 했으니 나라 뿐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다니는 강단에 있는 학자들은 미안하지만은 전부 국민들한테 사죄하고 처벌받고 물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주범이 교육부 장관을 하고 했더니 교육부가 이때까지 아무 손도 안 대고 지금 신근상을 공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석호는 또 이제 지금 국사편찬위원회라는 게 교육부 산하에 있거든요. 그 중요한 기관인데 거기 이제 맡아가지고 이 사람은 또 고전제도 좀 하고 해가지고 우리 학계를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석박사 과정에 그 공부하려는 사람들을 똑똑한 사람을 시키질 않아요. 그냥 자기들 말만 추종하고 따라할 사람들. 자기들 다 거짓말을 가르치니까 그 제대로 공부하고 다니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 시키는 대로 따라오는 머리 나쁜 사람들만 골라서 이제 그 후학들이 우리나라 국사학계에 지금 그 대가리 노릇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 신상의 주요 골자는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당군께서 이제 실제했던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신화라 만들어서 역사를 대폭 깎아버리고 또 이제 그리고 그것만도 부족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나중에 연국시대가 되고 삼국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삼국시대 그 전에 신라 백제는 신한나라에서 나왔다고 그러죠. 그 한국이라고 있었는데 그 삼국 사기에 보면은 삼국이 건국된 연대가 언제입니까? 1세기, 서기 전 1세기잖아요. 신라가 BC 57년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 당군의 그 신화라고 한 것처럼 깎아버리고 전설의 신화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수백 년이 늦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건국이. 그러니까 그 전에 지난 마한 시대가 몇백 년 더 계속되고 났어야 이제 신라 백제가 있었다고 이런 식으로 그것도 이제 몇백 년을 늦추고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그 밑에 뒤에 나중에 설명 부분이 자기들이 그 가야를 4세기, 6세기, 200년까지 다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엉터리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고대 국가의 출발도 늦어서 위기했다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제일 중요한 내용은 당군과 고조선 이후의 역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이게 글자가 좀 작네요. 화면이 크면 좀 클 텐데.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이 저작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남한 내 가야 지역을 다스렸다 해가지고 그게 임도 일본부라는 걸 두어서 다스렸다. 임도 일본부가 뭐냐면 근대에 자기들이 우리 조선 총독부 두어서 다스렸던 것처럼 옛날에도 그랬다. 이제 그런 식으로 조작한 건데. 그래서 앞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잘 모르시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우선 제가 제목을 정리를 해본 게 큰 한 줄기는 고조선에서부터 한상을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선 당군왕국께서 그 조선을 허무한 이야기부터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그 삼국유사에 보면은 여러분들 왜 학교에서 배우셨잖아요. 그 하늘에서 그 아들 화룡이 이제 땅에 내려와서 그 공부가 호랑이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뭐 빌었다 이래가지고 굴 속에서 뭐 금식기도 하라 이런 식으로 말을 쓰고 해서 21일 만에 곰이 여자가 되어서 그 여자랑 이제 혼인을 해서 낳은 것이 낳은 물이 바로 이제 양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이 삼국유사에 있는 그러니까 뭐 하느님의 아들 환웅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신화라고 이제 말하고 그다음에 그 공부와 호랑이가 나오니까 이런 것도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어느 나라 신화를 봐도 어느 나라 그 거국 얘기를 봐도 그 거국의 시조는 신통시하고 그 옛날 그 시대 또 수준이 그랬어요. 역사적인 사실을 그 신화에 빗댄다고 아까 실제로 신화일 수도 있어 신화화 한 거죠. 그러나 그 제대로 된 역사가들 그걸 다 역사적인 어떤 일이 있었던 거를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 실제적인 걸 찾아내는 게 역사가의 임무인데, 우리 지금 식민사학자들은 그런 걸 포기하고, 예, 일본 놈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이제 국민들한테 잘못 주입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삼국 유사를 보면은 말이죠, 그 원래 그 역사책이라는 것이 전부 옛날에 있는 책이 없으면 한 자도 쓸 수가 없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문헌, 옛날에 기록된 문헌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그거를 참고로 해서 쓰고 해석을 해야 바른 역사가 되는데, 이런 스님께서 이 삼국유사를 자기가 그냥 쓴 게 아닙니다. 중국에 나온 위량이라는 책과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고기라는 그 두 책을 인용을 해서 그 건국 이야기를 이제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당국께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써있냐 하면은 중국의 처음에 그 시조라는 사람이 상황오제가 있어요. 그 오제 중에 세 번째가 요임금이라고 우리가 요순 그러는데 순임금인데 그 시기였다고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중국 책이나 우리 책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 요하고 같은 시기였다. 그런데 그 무진년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진년은 60년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임금이 있던 시기에 중국 사람들이 그 연대가 나온단 말이에요. 서기전 24세기에. 그러면 요임금 때의 그 무진년을 따져보면은 이제 2333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333년인 거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읍지는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했고, 도읍지는 어디냐 하면은 아사달자부도 하고 중국 책에서는 그걸 평양이라고 했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럼 이 아사달 평양이 어디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일본 놈 밑에서 그 하던 이병도가 우리 해방 후에 우리 그 서울대학교 학과장도 역사학과장도 하면서 완전히 학위에서 그 역사계 태도로 떠받들었죠. 스스로도 그렇게 했고. 그 사람은 이거를, 이 평양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북한에 있는 평양으로 간주를 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문헌 기록을 따져보면 지금 한반도 평양일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벌써 시작부터 엉터리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 고조선은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 당시 말하자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가장 우리가 앞서 문화를 이룬 민족이었고, 그 나라가 바로 고조선인데, 사실은 고조선 이전에도 배달국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 학계에서는 배달국이고 사하고 그 이후에 단군조선도 잘 인정을 안 하니까 우리하고 대화가 되질 않아요. 논쟁도 되질 않고. 그러면 그 이병도가 평양 지역을, 평양, 북한 지역을 고조선에 도읍이고 평양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근거가 있느냐면, 문헌에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 이 이병도가 연구를 한 부분은 고조선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를 하지 않았어요. 이럴 때는 그 사람의 전체 그 고대사 연구라는 책 부분에 보면 19쪽에 대해서 고조선에 대해서 썼는데, 그 부분이 고조선의 문화면 뭐 훌륭한 걸 말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고조선은 신화나 설화였다. 그리고 그 건국 지역이 북한이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 위한 부분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고조선에 가는 걸 아무것도 밝혀놓은 게 없어서 우리 국민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 1962년에 이 북한에 그 리지리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북경대학에 유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상당히 중점 국비장학생으로 특별히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가장 그 유명한 그 중국 교수한테서 밑에서 박사과정을 밟았는데, 그래서 그 박사과정은 논문으로 낸 책이 한 1000페이지나 되는 그 논문 하나가, 요새 박사 과정 논문들 잘 해봐야 2-300페이지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최근에 그 책이 나왔어요. 번역된 책이 나왔어요. 그런 대단한 책을 냈는데, 그 요점이 뭐냐면은 그 고조선이 저 만주에 있었다, 한반도 평양 북한에 있었던 게 아니다,
이제 그런 걸 밝힌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80년대 중반에 윤내현 교수라는 분이 그 고조선 연구, 이 책들이 천 페이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고조선의 문화며 경제면도 전반적인 걸 이렇게 제대로 밝혀놨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될 정서적인데, 이병도는 우선 19쪽에다가 고조선의 모든 걸 밝힐 수도 없고, 연구를 안 했다는, 연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연구를 하면 할수록 고조선이 대국이고, 문화적 선진국이고, 이런 게 드러나니까 안 하는 겁니다. 국민들을 완전히 속이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 문헌에 조선이 평양의, 평양 지역이 아니라, 그, 대륙 지역에 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느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어때요? 그, 조선이, 아, 고조선이 만주나 대륙에 있었다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믿죠. 네, 안 믿는 분도 계시죠? 하도 뭐 평양 지역에 있던, 평양 지역에 있던 소국.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나라가 고조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옥조도 있고, 예덕도 있고, 무슨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고조선은 워낙 중국 대륙으로부터 한반도에 이르는 대국이었기 때문에 우리 동아시아를 거의 지배한 대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중국에서 말하는 제후국, 거수국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나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동격으로 해서 작은 나라로 만든 약소국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 옥조 뭐 저거 부여, 해산, 고구려 이런 것들 다 그 거대한 그 조선에 속한 작은 나라들이었죠. 그래서 그 대륙에 있었던 증거들이 딱 있는데 중국식을 보면 이 오제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요임금 때 중국의 그 중국도 그 당시에 건국이 됐죠. 그런데 그 중국의 북쪽에 발이라는 나라가 있고 숙신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자라는 책은 뭐냐 하면은 그 춘추시대에 들어보셨나요? 춘추시대는 그, 제후들이 막 힘센 사람이 막 왕을 제쳐놓고 이제 실제적으로 맹주 역할을 하는 시대인데, 첫 번째 그 제나라의 환공이라는 사람이 그 패자, 중국을 이제 사회당의 패자가 됐는데, 네. 그, 우리가 뭐 동양 고전은 많이들 옛날에 봤기 때문에 들으셨을 거예요. 그 관, 저, 환공의 아주 유명 재상이 이제 관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관죽과 포숙 들어보셨죠? 그런데, 예, 넘길 때, 예, 악구를 하면 불 붙이 됩니다. 악을 붙이 되는 걸 몰라가지고요. 저 삼성으로 만들어요. 제가 이 강의에 한 1년 만에,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관죽에 관해서 쓴 책이 관자인데, 거기에 보면은 중국의 북쪽에 역시 여기 발도 나오고 여기 숙신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조선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연구를 해서 밝혀놓은 게 아까 그 저 북한의 이 리지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사 중에 정인보 신재호 선생님들 아시잖아요. 그분들이 밝힌 내용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하면은 숙신이 바로 조선하고 같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우리가 쓰는 말로 조선의 나라 이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신재원 선생님은 만주어의 뭐 주신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발음도 아마 주신과 비슷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우리가 주신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그걸 한 문으로 적다 보니까, 발음이 비슷한 걸 고르다 보니까, 아침 두자에 뭐 이렇게 해서 조선으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엄숙할 숙자에 또 상발 신자를 써서 숙신이라고, 이제 어떤 사람은 숙신으로 쓰고 어떤 사람은 조선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뭐 터키도 터키라 하기도 하고 토익이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까? 외국을 할 때. 그래서 보면은 중국의 북쪽에 발이 있고 숙신 대신에 조선이 있으니까 숙신과 조선이 같은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위치가 어디겠습니까? 우선 멀리 계신 분부터 한번 물어봐야지. 이 위치가 어디겠습니까? 중국의 북쪽이래요. 홍산문화 네, 거기 말해도 너무 동쪽이에요. 그 더 서쪽이에요. 왜냐하면 홍산문화 그쪽은 원래 우리 민족의 영토예요. 한족의 영토가 아니었어요. 그 부분에. 네. 이걸 어디냐 하면은 중국이라는 건 당시에
황하에 그 황하가 아니라 아주 굉장히 긴데 이렇게 와서 이 하류에서 이 가리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황하의 중류에 그 주로 남쪽에서 조그만 데 있던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 당시 말하자면 우리 고조선의 하나의 제후국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땅이 점점 커져서 그런데 이걸 어디냐면 지금 요령성 지나면 하북성이 있잖아요. 중국의 하북성이 있고 지도가 하나 없어서 그런데 하북성하고 그 서쪽으로 산서성, 그리고 성서성 이런 식으로 다 서쪽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이 여기는 중국의 북쪽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의 예를 들면 산서성 적어도 그쪽은 고조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황하 중류에 중국이 조그만 나라가 있으면 그 북쪽에 지금 산서성이나 이쪽에 고조선이 있어가지고 쭉 동쪽으로 동북쪽도 물론이고 이제 조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내용이 이제 역사책에 중국 사람들이 쓴 역사책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산해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그 산과 회의 해나는 그 바다가 아니고 큰 땅을 말하는 나라들에 관한 책인데 이 산해경을 보면은 보세요.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동해의 안쪽 그리고 북해의 가장자리. 중국의 동해라는 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그 산도 반도 있고 그 밑으로 이렇게 쭉 동해잖아요. 발해만. 아니 발해. 발해는 이제 중국 여기서 북해로 뜨는 거예요. 발해. 북해의 가장자리라는 거는 이제 발해가 이렇게 돼서 산동반도까지 이렇게 되는데 거기 발해를 둘러싸고 있다는 말이고 첫 부분은 그 밑에 산동반도 밑에 그 동해의 안쪽에 그러니까 동해의 바닷가에 조선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동해가 두 군데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쪽하고 우리나라 지도에 있는 동해하고. 아니죠. 이건 중국 사람이 쓴 책이잖아요.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동해를, 우리 한반도의 동해를 언급할 리가 없죠. 자기들 나라의 동해 쪽에 옛날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산동반도 옆에 있는 그 바다가 동해예요. 네. 그렇죠. 산동반도 밑으로. 밑으로 지금 상해 있고 장강성 있고 그쪽이 동해죠. 거기에 조선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문헌 기록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그 식민사학자, 예를 들면 지금 강단에 그 고조선 개통은 이병도 이후에 지금 가장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송헌혁이라고 있어요. 한국 교원대 교수를 오래 하다가 이제 나이가 물러나서 명예교수로 물러났는데. 마출을 이겨서 됐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문헌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지금 시민사학자들은 이런 걸 들이대면은 우리랑 토론이 안 되니까 토론을 우리는 계속 요구를 하는데 절대 토론에 의하지 않고 나오지 않습니다. 토론할 기회도 없고. 보세요. 중국의 동해에 있고, 그 발해 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천지 쪽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 같은 산해경인데, 여기서는 또 이 연량이라는 데가 있는데, 연나라예요. 연나라는 어디냐면, 아시죠? 연나라가 중국의 가장 동부쪽 끝에 있어서 북경이 있지 않습니까? 베이징. 북경 근처에서 끝난 거예요, 연나라가. 그래서 거기에 동쪽,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하북성의 일부하고 만주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동쪽, 그 다음에 바다의 북쪽이라는 건 이 발해의 북쪽을 말하는 거죠. 거기가 전부 이제, 거기가 조선에 있었다는 거예요, 조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이 어딥니까? 중국의 저 지금 산토성 지역으로부터 중국의 북쪽을 따라서 쭉 동북쪽으로 해서 만주에 이르는 이렇게 이제 큰 나라였던 거죠, 조선이. 이렇게 문헌으로 보면 드러나는데도 송호정 같은 사람은 이 산해경에 있는 이 자료는 왜냐면 명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라고 이렇게 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동해의 안쪽, 좀 막연하죠, 그죠? 그리고 북해의 그 주변에 있다. 좀 막연하지만 옛날 사람들이 뭐, 동해안 어디서부터 몇 킬로까지 어디에 또는 뭐 이렇게까지 쓸만한 지식이 없었는지도 모르고 대략적인 걸 자기가 아는 법에 대략적인 걸 썼는데 틀리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략적인 이런 말만 했기 때문에 엉터리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비켜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조선 사실 우리가
번역은 2000년이나 지속된 대국이기 때문에 연구를 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부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잘못된 부분들을 제가 좀 오늘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 후에 이제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조선을 보통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 조선시대 말에도 그런 견해가 있었어요. 단군조선이 쭉 이어지다가 기자조선이라는 말이 나와요. 들어보셨죠? 네. 기자는 그 중국에 그 은나라라고 있었는데 그게 서기자는 12세기에요. 그때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들어섰어요. 그때 그 은나라가 동이족의 나라예요. 중국을 지배했었는데 그 역시 동이족의 나라인데 그 기자라는 사람이 주나라가 나라가 없으시다 보니까 조선도 이제 도망을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와서 조선에 와서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기자조선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그 시민사회들은 뭐라고 보느냐 하면은 아까 그 고조선이 원래 평양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고조선은 뭐 고작 해야 뭐 한 6, 700년밖에 없었고 별다른 내용이 없었는데 중국에서 이 기자가 망명 와서 말하자면 조선을 접수하고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기자 조선이 또 중국에서 또 망명한 위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위만이 와서 다스렸고 또 그 위만 조선을 한나라가 무제라는 사람이 있어서 또 그 위만 조선을 그 싸워가지고 항복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낙랑군 무슨 군 네 개의 군을 두었다고 해서 그걸 한나군이라고 말하는데 따지고 보면은 고조선이라는 게 무슨 서기 전 한 8세기에 있었다고 치더라도 시민사회에서는 그것이 그 후에 계속 중국에 우리가 온 사람들이 다스리고 중국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받았다 하는 이런 역사적 맥락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러면 이 기자가 과연 조선으로 와서 나라를 다스렸느냐? 저는 사실 의문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자가 과연 조선으로 왔을까 이렇게 이제 의문을 썼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중국의 역사책에 보면은 이 기자를 주나라에서 이제 무왕이 조선에 보겠다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조선이 제후국인 것처럼 마음대로 자기가 황제로 봉한 것처럼 이렇게 엉터리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또 신화는 아니었다고 그러고 여기 보면은 명확한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쓰려면은 제대로 그 저기 주나라 때 있었는데 우리가 주나라의 제대로 본래 역사책에다가 써야 되는데 엉뚱하게 그 사기라는 책에 송미자 세가라는 송나라의 그 역사인데 거기다가 그냥 이런 말을 끼고 넣어가지고 그 중국 사람들이 원래 역사 조작을 많이 했어요. 일본 사람들도 했지만은 사실은 그 당시에 이 주나라라는 게 이 조선에 이게 제후국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나라였는데 거기서 조선에다가 그 이 중국 사람을 보냈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기자라는 사람이 조선으로 왔다고 그러는데 그 기자의 무덤이 어디에 있냐면 그 예를 들면 지금 뭐 만주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동성에 있다고 지금 됐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중국에서 우리 조선으로 망명을 왔는지 그런 자체도 의문이 되는데도 학계에서는 어쨌든 이 사람이 와서 그 조선을 다스렸는데 우리 그 고려 조선 시대 사람 우리 조상들이 이 역사를 잘 몰라가지고 이 기자를 정말 훌륭한 분들로 떠받들었어요. 왜 그랬는지 하면은 그 공자께서 우리 유교 이거 하고 나서 공자 최고잖아요. 그래서
이 공자가 역사책을 옛날에 춘추도 쓰고 중국 역사책을 쓰면서 전부 그 중화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중화사관. 중국 사람들이 천하의 주인이고 주변은 다 오락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역사를 저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공자가 그 기자를 포함해서 그 세 명의 아주 훌륭한 그 현인들이 있었다고 마냥 추워졌어요. 그래서 이 중국 기록에 조선, 기자를 조선에 보겠다고 하니까 마치 기자가 조선왕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 유학자들이 조선시대에 와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옛날에 단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이제 불확실하다 이런 식의 주장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나타나고 그래서 이 단군 조선시대가 있었지만 천년 후에 기자가 와서 기자가 후조선이를 세웠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후조선이라고 이런 하는데 전부 다 이게 망령된 소리고 고려조선이 워낙 한반도에 그 작은 나라로 전락했기 때문에 중국을 하늘처럼 떠받들어서 그 사대주의 사상에 의해서 우리 역사책에서도 마음에 못 쓰다 보니까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도 우리가 옛날에 고조선에 대단했던 이런 역사를 쓰면요 왕실에서 지금으로 치면 중앙정부에서 통제를 해요. 그런 데는 옛날에 우리 독재정부 시절에 금지서가 있었다 그러니까 금지서적 목록처럼 우리 옛날의 역사를 제대로 밝힌 책들은 전부 정부에서 거둬들여가지고 규장강이나 속이 감춰놓고 시중에 돌리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역사를 모르게 만들었어요. 조선시대부터. 세종 때, 내왕 때도 그랬고 나중에 후세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일본 사람들이 나중에 그런 책들을 전부 우리 책들을 불태우고 일본으로 가져가서 깊숙이 자기들 감춰놓고 우리한테 돌려주지도 않고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다음에 그 기자국은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그 북경 근처에 이제 중국이 끝났는데 북경 근처에 이제 기자가 만약에 왕명을 왔다면은 거기 이제 조선이 만주서체와 한반도니까 중국하고의 그 접경 근처에 조그마한 제후국에 말하자면 그거를 다스렸다면 다스렸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일단 기자가 왔다고 보니까요. 저는 안 왔다고 보지만 어쨌든 거기를 나중에 위만이 또 망명을 와가지고 그 기자의 나라를 뺏고 이제 조선이라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조선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원래 고 조선이 나라 이름이 조선이었는데 후기에 가서 나라 이름을 대구요 또는 진국 이렇게 나라 이름을 바꿨어요. 바꾸기 때문에 위만이 그 차지한 나라를 자기가 이제 조선이라고 다시 이름을 쓸 수가 있어서 중국에서 그 나라를 위만조선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 위만조선의 역할을 강력이나 이런 걸 대충 알면은 우리 역사가 다 보여요. 그 후대의 역사가. 그래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 위만조선이 어떻게 되어있나, 우리는 정말 위만조선이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리고 그 내용을 자세히 알 것도 없어요. 3대 한 100년도 채 유지 못하고 망했으니까. 그런데, 그 문헌 기록을 보면 이게 대단한 나라였어요. 위만조선이 그 고조선의 그 서쪽 변방을 원래 차지하고 주변의 나라를 점점 먹어가지고 나라가 아주 커졌어요. 커져가지고 중국 책을 보면은 위만조선이 어떠냐 하면은 이전에 조선, 고구려, 맥, 동옥저 이렇게 5국의 땅이 차지했고 그래서 나라가 동서로 1300리 이게 한 500km 넘어요. 그리고 남북으로 2000리, 2000리라는 건 800km겠죠? 그리고 이게 당나라 때 쓴 역사책인데 당나라 때 그 지금 저쪽에 소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당나라 때 장안, 그 도읍지인데 거기 동쪽에 있어서 바닷가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위만조선이라는 나라가 그 고조선의 서쪽 변경에 있던 땅을 뺏어서 생긴 나라인데 그 나라가 지금 중국의 동쪽 끝에 바다에 있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그 바해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해 그쪽에 말하자면 위만조선이 있었다고 쓴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역사에서는 지금 아까 그 기자가 와서 고조선을 평양에서 빼앗았고 그거를 또 나중에 위만이 와서 북한 지역에서 뺏어서 다스렸다고 이렇게 잘못 배우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북한 지역 땅 넓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동서로 얼마나 될까요? 몇 킬로나 될까요? 300킬로가 잘 봐주면 300킬로예요. 그리고 남북으로는 남북도 잘 봐줘봐야 300킬로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남북한으로의 길이가
800km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위만조선이라는 나라가 동서로 500km가 넘고 남북으로 800km가 된다면 북한 지역에 있을 자리가 없어요. 이렇게 큰 나라가 북한의 작은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재밌는 거는 그 나라에 남쪽으로 600리를 가면 신라국이 있다고 했어요. 이 신라라는 건 위만조선 당시에는 없었지만 후에 당나라 때 서서니까 당나라 때 신라가 있었잖아요. 그 신라가 이 한반도가 아니라 그 위만조선의 남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냐? 여기가 어디냐? 이 위만조선이라는 나라가 제가 말했는데 북경 지금 있잖아요. 북경에서 더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 아래쪽에 천진, 텐진이 있어요. 거기서 강이 쭉 흐르는데 거기가 이제 이 발해가 이렇게 찍었다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발해를 둘러싸고 이 위만조선이 말하자면 그 이렇게 800km 그리고 이제 이 발해 동쪽으로 만주 쪽에 말하자면 500km 이렇게 있던 큰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조선에 많은 땅을 이제 3대를 거치면서 많은 땅을 장식해갔던 건데 그 위치가 이 대륙이라고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것이 이 신라국에 이른다고 했으니까 말하자면 지금 텐진이나 발해 있는 쪽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어디겠습니까? 지금의 산동성이겠죠? 산동성 그쪽에 말하자면 신라가 있었다고 중국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문헌을 보지는 않고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는 맨날 그 삼국이 백제와 신라가 한반도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전부 거짓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참 너무나 학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사국은 사기, 학자들이 아니고 사기꾼들이고 그리고 그 목적을 보면 외국인들인 거죠. 네. 쭉 일본에서 원하는 그대로를 하고 일본에서 자기들이 미군한테 망해서 물러갔지만 한번 조선을 먹어보니까 너무 좋았잖아요. 우리가 100년 후에 다시 먹겠다 그러고 저 아까 그 조선사를 언제쯤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과연 그 사람들 소원대로 해방은 지금 벌써 7년이 됐잖아요. 그 마지막 충동이 가면서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총칼보다 더 무서운 그 역사를 가지고 조작해서 조선인들을 세뇌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100년을 갈 것이다. 그리고 100년 후에 우리가 다시 조선을 접수하겠다. 이러고 조선 총독이 돌아가셨어요. 그대로 지금 각본이 70년째 흘러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열불이 나서 도저히 이거는 그냥 내가 재미로 처음에 공부해봤는데 이래가지고 우리 이 역사를 우리가 모르고 있어가지고는 한번 망했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망합니다. 신재호 선생님이나 좀 아시는 분들은 그래요. 우리 머릿속에 조상에 대한 족보가 없고 역사가 없다면은 우리는 이미 망한 거예요. 지금 시계만 나는 지금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에요. 70년 동안 제대로 정치 하는 사람들이 참 책임이 큰데 나라다운 나라가 못 되고 있잖아.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어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린 역사를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한류 반짝하고 경제적으로 좀 살게 됐지만 우리 어리 나갔는데 이런 상태가 오래 가겠습니까? 한 30년 안에 나라가 또 망합니다. 일본한테 먹히거나 중국한테 먹힙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조를 예산이고 왜냐면 원래 이런 가장 위대한 역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뭘 해야 사회에 경제하는 사람들이나 문화를 하는 사람들 머릿속에 제대로 우리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세계 무대에서 우리가 또 진짜 우뚝 서는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대목에 좀 가봅시다. 너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그 연구소에 이덕일 소장님 들어보셨어요? 이덕일 손가락 연구소장이 이제 그분은 박사를 했는데 학교에 몸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자꾸 어떻게 말해요. 그래서 나와서 연구실을 차리고 이제 50권이 넘는 책을 내고 또 한 10여 년 전부터는 주로 고대사 신내사과 미방으로 싸우고 저도 이제 거기에 동참해서 가고 있는데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걸 안 하면은요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인기가 왕창하게 젊은 사람들한테 막 마냥 떠들고 있는데 우연이 아닙니다. 역사의식도 없을 뿐더러 지난 정권에 대한 그 뭐 보복 성격의 그런 걸 하고 앉아가지고 무슨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는 정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래를 보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 뭐 지난 정권 이런 거 뭐 박근혜 뭐 이렇게 그전에 이렇게 재판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광복 이후에 우리가 잃어버린 이 혼을 바로잡는 역사 말을 세우기부터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 사실은 의리가 그 이 동북아 역사 내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맨 그 중국의 스파이, 일본의 스파이, 독도도 지도에 안 그리고 그 중국의 그 말하자면 이중 스파이 노릇만 하고 그런 약간 수전형의 예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국회에서 밝혀져가지고 밝혀져서 그래도 교육부에서 눈 하나 깜짝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참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면 진작 이런 것도 되고 앞으로 우리 바른 역사를 한번 국정원에서 그립서 아마 빠른 시일 안에 되겠죠. 그런 일들이 이 사람들이 워낙 그 기득권으로 해서 그걸로 자기들 누리다 보니까 언론이 또 공정한 보도를 안 해줘요. 제가 이 사회길로 빠지는데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이 지식 여러분이 조금 더 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나쁜 건 언론이에요. 이 70년 동안 이 학자들이 거짓말을 해대고 있으면 그리고 한 10년 전부터 우리가 이 시민사학을 비판하는 책이 벌써 줄잡아 저를 포함해서 서너 명이 20권을 넘어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확산도 안 되고 역사 공부 어렵고 책 봐야 모르겠으니까 확산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언론이라는 것이 역사 문화면에 예를 들면 뭐 낙랑군 한사군이 평양에 있었다고 하는데 유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평양이 아니라고 한다. 고조선도 대단한 나라였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 우리 이야기도 가끔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고 틀리고는 저희들끼리 뭐 학회들끼리 해서 결론을 내더라도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그 유령이고 그림자예요.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도 단 한 줄도 우리가 신문에 안 납니다. 그리고 맨날 그 식민사학 이런 가짜 엉터리 식민사학 말 옹호하고 이래요. 그러니 저는 사실은 이 역사 학자들보다 그 뭐 싸움 말리는 뭐가 더 밉다 하듯이 이 언론들이 더 일차적인 책임이에요. 언론들이 조금 균형 있게 우리의 시각도 이런 견해도 있다는 생각을 알려주면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할 텐데 잠깐 옆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조선이 동해와 발해 쪽에